내년에 네. 결혼운이 많이 들어오는 띠 네. 몇 개가 있나요? 결혼 많이 들어오는 띠요? 결혼운, 운이 들어오는 띠 두 띠가 있어요. 아, 두 개요? 네. 이야기 해주세요. 또 이야기 해달라고? 네. 내년에 결혼이 많이 들어오는 띠는 양띠생하고 쥐띠생들이 결혼운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양띠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초봄에 인연들을 만나서 급속도로 결혼하는 케이스 있죠. 그리고 연애를 길게 했어. 그러니까 긴 연애야. 오래 본 사람들하고는 결혼보다는 정말로 뭐 속전속결. 양띠생들이 조금 성격이 조금 더러워. 그래서 조금 할 때는 확 밀어붙이는 게 있거든. 그래서 내년 양띠생들이 결혼 띠가 조금은 많다. 그래서 뭐 노처녀든 뭐 노총각이든 이 띠생들이 결혼 운은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,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쥐띠생들이 좀 결혼 운을 많이 몰고 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결혼 운은 쥐띠생들하고 양띠생들이 결혼 운이 많다. 그래서 뭐 쥐띠생들은 뭐 그 9-10월달 가을경이나 요때쯤에 되면은 생각지는 어떤 결혼운이나 인연줄이 닿아서 또 혼인의 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양띠생 뒤띠생들이 시집장가를 많이 갈 것 같아요. 선생님 언제 가실 거예요? 그러게 말이에요.